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자, 저번 주 새알람 영상에서 좀 세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차를 귀찮아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편하게 세차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습식코팅제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습식코팅제에 관련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핑몰에서도 이 관련된 문의를 엄청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복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습식코팅제가 이렇게 도장면에 뿌려주고 그냥 물만 뿌리면 코팅이 전부 다 끝나니까 간편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습식코팅제라는 게 세차인들 사이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아직까지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용 영상 보면 굉장히 좀 혁명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뿌리고서 물만 뿌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다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식코팅제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주의점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그 문의를 남겨주셨던 그 댓글들을 모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유막 제거한 다음에 그럼 유리바이스 코팅을 안 하고 습식코팅제로 코팅해도 돼요 형? 이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쪽은 유리바이스 코팅이 살아있고 한쪽은 지금 유막만 제거를 해놨습니다. 하긴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좀 더 유리 관리하기에는 좀 편리해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겠거니 싶었거든요. 자, 일단 유리에 뿌려보고 바로 물을 뿌려볼게요. 일단 물을 튕겨내긴 튕겨내죠. 근데 그 이쁜 비딩이 잘 안 생기잖아요. 다시 한번 반면에 이제 유리바이스 코팅이 잘 돼 있는 데까지 코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코팅이 잘 되긴 돼요. 물을 튕겨내는 성질을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면 이제 유리바이스 코팅을 해놓은 면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딩의 크기도 그렇고 물을 튕겨내는 시팅도 그렇고 하여튼 세차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유막만 제거해놓고서 습식코팅제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에 유막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천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유막 제거를 하셨으면 기왕 이 힘든 작업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럼 유리 전용 코팅제를 그날은 발라주시고 그 다음 세차 때부터 유리에다 같이 뿌려주면서 습식코팅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바이스 코팅이 먼저 돼 있던 이 유리에는 지금 습식코팅제를 뿌려주면 뿌려줄수록 내구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코팅막을 덮어주는 거니까 뭔가에 코팅층이 데미지를 입어도 그 층 사이사이로 습식코팅이 메꿔주니까 코팅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식코팅제가. 그리고 우리 건식모락스 있잖아요. 그것도 유리에 발라도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유막 제거하고서 그 아이템을 먼저 바르는 게 아니라 항상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건식이든 습식이든 유리바이스 코팅층 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상 유리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먼저여야 된다. 이해가시죠? 내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걸 좀 적어왔어요. 우선 희석비. 자, 100대 1이에요? 50대 1이에요?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차종에 맞게 자, 이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 질문. 형, 습식코팅제 사용하려는데 탈지해야 돼요, 이거? 고체왁스를 바르셨든, 액체왁스를 바르셨든, 물왁스를 바르셨든, 유리막 코팅이 발려있든 그냥 습식코팅제 덮어주면 됩니다. 탈지 안 해도 돼요. 보통 탈지는 유리막 코팅 계열들, 그러니까 진짜 도장면이랑 직접 만나야 되는 코팅제들이 있어요. 그게 유리막 코팅 혹은 유성 코팅제 같은 것들. 지금 도장면이 미끌미끌해요. 근데 내가 스티커 한 장을 붙일 거예요. 자동차용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데 물이 있으면 안 붙겠죠. 근데 여기 미끌미끌한 기름이 있으면 그것도 안 붙겠죠. 맨 도장면일 때 완전 유분기 하나도 없이 빳빳한 도장면에는 스티커가 잘 붙겠죠. 그런 코팅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리막 코팅제하고 유성 코팅제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것들은 탈지를 해주고서 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외에 나머지 코팅제들은 그냥 계속 레이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덮어주면 돼요. 습식코팅도 결국에는 유리막 코팅 위든 고체왁스 위든 물왁스 위든 탈지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시죠? 네. 자, 두 번째. 유리막 코팅 위에 습식코팅제 가능? 이거 당연히 가능하다 했어요. 유리막 코팅은 무적이 아니에요. 반대로 뿌리막 코팅도 무적이 아니에요. 관리를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얘네 지속력을 더 길어지게 좀 관리하기 쉬운
그런 코팅제지 누적은 아니다. 세차 안 하면은 더 빨리 무너지는 게 유리막 코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식 코팅제로 관리를 해주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비딩 슈팅도 더 이쁘게 나오고 차량의 오염도 덜할 것이고 자동차 유지 보수 하는데 정말 도움을 줍니다. 습식 코팅제는요. PPF 무광 차량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습식 코팅제를 이렇게 지금처럼 한 바퀴를 돌면서 다 뿌려놨어요. 다 뿌린 상태에서 고압수를 뿌려야 되는데 약품이 묻어 있으니까 이거 좀 기다렸다 뿌려야 돼요? 아니면 바로 물 뿌려야 돼요? 라는 질문들 많더라고요. 아마 이 생각은 왠지 이 약품이 뭔가 도장면에 좀 스며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얘는 물이랑 반응하는 애라 곧바로 싸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차가 끝난 다음에 습식 코팅제를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쓴단 말이에요. 얘는 물이랑 묻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자마자 이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이 상태로 지금 해를 받거나 이걸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얼룩 생기죠. 그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봤잖아. 방송이 장난이야? 근데 선생님이 왜 화내세요? 내가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리인으로. 아,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가? 하여튼 모든 세차용품은요 해를 받았을 때 무조건 데미지를 남겨요. 그게 물악수도 그렇고요, 카샴푸도 그렇고요, 프리오시제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우리가 뭐 집에서 사용하는 뭐 샴푸나 뭐 클렌징폼 같은 거 이렇게 묻혀놓은 다음에 햇빛 받고 있으라 그러면은 아마 여기 허옇게 얼룩 남을걸요? 그런 것처럼 세차용품은 햇빛에 항상 약하다, 열에 약합니다 세차용품들. 그래서 습식 코팅제도 마찬가지로 도장면에 분사해 주자마자 바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안 헹구거나 아니면 직사광선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얼룩을 남깁니다. 뭐 제가 매일 밥 먹듯이 세차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요, 아니면 진짜 한 번 두 번 사용하다 보면요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이거 헹구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옛날에 쓰다가 얼룩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곧바로 안 헹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혹은 보통 습식 코팅제에 얼룩이 남는 이유 세 가지를 보면요, 습식 코팅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진짜 약품 원액을 막 때려 넣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열이 많을 때 사용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꼼꼼히 헹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이게 물만 묻힌다 해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위에서 아래로 꼼꼼하게 헹궈주면은 이 습식 코팅제가 얼룩을 남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시간 때문에 좀 쫓겨가지고 좀 빠르게 헹구려고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얼룩 남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꼼꼼히 헹궈주시면 그럴 일은 없다. 이게 200:1인데 아마 최소 50:1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폼렌스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원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더. 근데 그 이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최소 50:1에서 최대 200:1이다 하면 딱 그 사이에서 놀면 되지. 뭐 갑자기 뭐 20:1로 줄어버리든 10:1로 줄어버리든 아니면 원액을 쏘는 사람들이 있든 하여튼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오늘 영상은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습식 코팅제 잘 끝내놓고 드라잉까지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건식왁스 뭐 다른 걸로 한 번 더 발라도 돼요? 아니면 웨닥스 발라줘도 돼요? 아니면 광부스터 발라도 돼요? 아니면 뭔가 레이어링 해도 돼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왠지. 자, 방금 제가 물악수 작업을 딱 했는데 자, 습식 코팅제 고농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희석을 해서 쓰죠. 1:1 비율도 아니고 원액을 바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50:1 혹은 100:1 혹은 200:1까지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 고농축액을 차 전체에다 뿌려놓고 또 얘 유지력이 한 달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비딩 슈팅도 이쁘게 나오고 이 녀석은 경화가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만큼 세면 셀수록 이 코팅제가 자동차에 잘 달라붙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아니면 하루 정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고요. 경화 시간이 있는 제품이 습식 코팅제다. 근데 요즘 제조사에서는 설명을 잘 안 해놓더라고. 우리 아이템은 12시간 경화가 필요합니다 혹은 4시간 경화가 필요합니다가 없이 그냥 간편합니다 느낌으로 막 그 설명을 해놓고서 내용이 끝나는데 경화 시간이 필요한 녀석이에요. 즉 경화가 아직 안 된 상태로 다른 코팅제를 갖다 뿌리면 코팅제끼리 섞여요 실제로. 그러면서 얼룩을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엄청 거뭇거뭇하게 변해버렸어요. 특히 SiO2끼리 뭉쳐있으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습식 코팅제를 잘 뿌려놓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욕심이 나가지고 다른 코팅제를 조금 더 얹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습식 코팅제 얼룩처럼 남았는데 이게 진짜 습식에서 남은 건지 아니면 건식이랑 섞여서 남은 건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으셨는데 습식 코팅제 사용한 날에는 드라잉하고 그대로 집에 가시면 된다. 그리고 슬릭감 같은 경우에도 뭐 건식이나 고치약세 비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뭔가 덧바르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뭔가 급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세차를 좀 시간을 단축하려고 쓰는 거다 보니까 만족해 하셔라. 그리고 이 질문도 해주시더라고요. 습식 코팅제를 뿌린 다음에 다음 세차 때 3PH 세차를 해줘도 되나요? 이러는데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드라잉 타월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더라고요. 습식 코팅제 사용한 드라잉 타월은 어떻게 세척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드라잉 타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중성 세제 넣고 돌리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섬유유연제 넣지 마라. 여기에 코팅되니까요. 다운이 냄새나면 좋긴 할 텐데.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햇빛에서 말리지 말고 그냥 실내에 건조한 상태에서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분들 계세요. 습식 코팅제 쓰면 드라잉 타월 다 망가진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내내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습식 코팅제 진짜 한 톤 단위로 썼을 거예요. 제가 잘 헹궈내면은 요즘 습식 코팅제가 뭐 드라잉 타월 버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잘 안 헹궜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꼼꼼히 헹궜을 때는 드라잉 타월도 뭐 습식 코팅이 돼가지고 수명을 뭐 잃어버리네 마네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없다. 잘 헹구면 그럴 일도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자, 습식 코팅제를 이 정도 지식만 알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이 아이템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습식 코팅제를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다룰 줄 알면은 촬영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혹시나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생긴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글을 남겨드리든 아니면 이번처럼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Yes, I woke up today and just chose chaos. I think I've had enough, why don't you lay off? Tell me I'll never get it. I guess I'm past the point of trying to